뭔데? 아, 이거 잘못 걸렸네, 또. 이거.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? 돌발 질문이라고 그래. 이게 완전 질문할 시간도 아닌데 저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야. 아, 그러니까, 마누라하고 사는 기간이 10년이면은 다음 생에 가서 그 10년을 살아야 돼.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. 그럼 이쪽에서 두 번째 만난 여자야. 무슨, 이 세상에서 다섯 여자를 만났잖아. 그럼 다음 세상에 가서 그대로 이어받아. 이어받을 수밖에 없어요. 알겠죠? 그런데 그 마누라 중에 유난히 잘해준 여자가 있어. 막 그 여자는 세 번째 얻은 여자한테는 무진장 재산도 많이 주고 이뻐해줘서 그거는 자기 딸로 와. 무슨 얘기죠? 그럼 결혼은 이 세상에 와서는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딸이 하나 나타난데 그게 자기 전생의 마누라야.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야. 무슨지 알겠죠? 저 집에 딸이 하나 왔는데 그게 죽은 신랑이잖아. 손녀가. 손녀를 신랑으로 만난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런데 그것이 실제야. 가짜가 아니야. 알겠죠?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다 똑같아야 돼. 돼지나 개처럼. 맞아, 맞아요. 돼지 얼굴 보고 잡아먹습니까? 얼굴 비슷비슷해요. 주민등록증도 없어요. 맞아, 맞아. 돼지 대가리 잡아놨고 절하는 데 갔는데 안 가서 보세요. 돼지 대가리가 비슷하지. 사람의 얼굴만 디자인에 뭐라고 그랬어요? 이 세상에 아무리 디자인이 발달돼도 인간의 얼굴보다 발달된 디자인은 없어. 왜? 내가 만들어놨기 때문에. 그거는 흉내를 못 내요. 어떤 종합가도 인간의 얼굴을 제일 어려워하는 거야. 얼굴 만드는 거. 알겠죠? 아, 늙으면 늙은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그 아름다움 이루 말할 수 없어요. 또 갓난애기 삐쳤다가 울다가 해서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진짜 작품이야. 그 애기 얼굴 보고 나면 시름이 다 없어져 버려. 거짓말 아니에요.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 얼굴에 그 애 얼굴을 보는데 그 이 원로들이 저런 노인들이 혼이 빠져버려. 쳐다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. 아, 그래야 그래요. 어, 그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. 그죠? 그래도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돼서도 자세히 보면 그 주름살에서부터 아름답지 않은 데가 없어. 그죠? 그래, 그래. 그 할머니의 그 바람에 날리는 백발, 그리고 아들이 몇십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왔는데 외국에 가서 돈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다가 이제 엄마 만나러 30년 만에 한국에 오는데 고향에 어머니가 혼자 살아. 아버지 돌아가고 나서. 근데 아들이 기차역에 내렸네. 옛날에 그랬어요. 중동 지방에 갔다가 아들이 몇십 년 만에 저것만 만나러 온 거야. 그러니까 아들이 역에 딱 내렸는데 엄마가 그 고개 넘어서 그 아들이 역을 쳐다보고 있어. 그래 빨리 못 걸어. 그냥 아들은 이미 도착했어. 그냥 아들이 역에서 이 기차가 도착하는 걸 엄마가 보고 아무리 빨리 갈래도 빨리 갈 수가 있나? 그냥 빨리 걷다가 막 굴르고 난리가 난 거야. 빨리 못 가. 그러면서 쩔뚝거리면서 가는데 아들이 저 만지면서 와. 그래 안 그래요? 그때 엄마가 백발이 휘날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아들이 헤어질 때는 엄마가 젊은 여자잖아. 그래 안 그래? 그 어머니의 그 흰머리며 그 초라한 몰골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. 근데 엄마가 그때 미스 코리아처럼 하고 있으면 이쁠까? 안 이뻐요. 아들이 볼 때는. 그러니까 아무리 늙어도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다니까. 응? 그때 어머니가 말이야, 막 엄마가 손이 말이야, 거북이 뚜껑처럼 손이 다 혼자 밥에 먹느라고 손가락이 다 이상하게 돼버렸어. 그리고 생겨서도 그 엄마를 볼 때 아들이 엄마를 볼 때 그게 극적으로 모양이 멋있는 거야. 근데 엄마가 말이야, 손에 물 한 방울 안 튀긴 사람처럼 생기고 얼굴이 강남 스타일로 말이야. 그렇게 미인으로 탁 젊어가 있으면 아들을 보기가 좋을까? 아니요. 아니 엄마 내가 보내준 돈 가지고 미용 성형수술 했어? 그래 안 그래? 그래 안 그래요?
어머니가 살아온 흔적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. 그 늙은 모습. 거기서 아들이 효자가 되는 거야. 하, 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무상하게 늙어가는구나. 하,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. 나도 우리 마누라한테 잘해야 되겠다. 아, 우리 마누라도 얼마 안 되면 또 저렇게 될 거 아니야. 맞아, 맞아요. 아, 그러니까 내가 잘해줘야지.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남편 없이 혼자 이렇게 시골에서 고향을 안 떠나겠다고, 안 떠나겠다고 하는데, 뭐, 데리고 갈 것도 없고, 며느리하고 싸워 살 거고, 그냥 거기 있으니까 마음 편게 놔두긴 놔두는데, 나이가 그렇게 늙도록 고향을 안 떠나겠다고 애착을 부리니, 고향은 제2의 신랑이야. 그래, 안 그래? 그러니까 그 고향에 자기 남편 묻음이 있는데, 왜 객지로 가려고 그러겠어? 그래, 엄마가 하루에 밥만 먹고 나면 산에 올라가서 지금 신랑 산소 가서 앉아가지고, 산소하고 이 대화하는 거야. 시간만 있으면, 애들 이야기 뭐 이야기 뭐 아들이 뭐 독일에서 강부를 하면서 돈을 얼마 보냈는데 이달에는 뭐를 샀다 뭐 돼지를 한 마리 샀는데 도망을 가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산소에 죽은 영감하고 하는 거야. 토란토란. 그래 안 그래요? 그렇게 하면서 사는 어머니를 객지로 데려와서 저거 며느리 앞에 딱 갖다 놓고 어머니 길 잃어버리니까 제발 나가지 마세요. 그러면 그 콘크리트 집안에서 어머니가 낙이 있을까? 없어요. 그냥 아들이 거기다 놔둔 거야. 알겠죠? 예. 그럴 때는 어머니는 초라한 모습이 또 그게 매력이야. 그래서 내가 여기에 나이 든 할머니 뭐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너무너무 귀엽고 이뻐. 예. 자식의 마음으로 또 바라봐야 돼. 애인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야. 그래 안 그래요? 그 연세 많은 분 볼 때는 길에서 자식의 마음으로 보고 대접을 해드려야 돼. 어, 할머니 어디 찾으세요? 어, 이 몇 번째를 찾는데. 아니, 그쪽이 아닙니다. 일로 오세요.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. 그게 사람의 도리야. 맞아, 맞아요.